경찰은 청와대나 경찰청에는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9월 15일 경찰청은 중요 사건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이 조간신문은 지침을 어긴 게 아니냐, 그리고 내사중계를 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 사건 보고 및 수사지휘 강조 지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중요 사건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의 중요 수사 사항은 반드시 상급관서에 사전 보고하라라는 지시였습니다. 서울경찰청도 서초서 등 산하경찰서에 수차례 경찰청의 지시를 하달한 바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6일 밤 당시 변호사 신분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서초서에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 내사중결 봐주기 논란이 일었는데 서초경찰서 간부는요. 당시 차관이 아니라 변호사였기 때문에 중요 사건에 포함되지 않아서 보고 안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범죄는 중요 사건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3조 2항 별표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는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이 중요 사건으로 분류된다라고 이미 분류가 돼 있다는 것. 자, 박정환 대변인. 네. 변호사 범죄는 중요 사건이다라는 지침이 내부에 있었는데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1. 그 두 번째,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그때 당시 경찰청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석연치 않다라는 게 해당 신문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경찰이라는 게 굉장히 그 본청의 지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잘 그 수행을 하는 그런 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9월 달 당시에 범죄 수사 규칙 23조 2항 별표 1에 분명히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는 보고 대상으로 치는 중요 사건이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 12월 당시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석연치 않은 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이게 사실은 검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도 다시 수사본부를 만들어갖고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택시기사와 담당 수사관의 얘기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서로 간에 뭐 진실 공방하는 거는 저는 또 별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그동안 보도를 보면은 두 가지가 확인이 되잖아요. 블랙박스 영상이 이미 40여 초 가까운 게 있다. 그러면 지금 보도되는 것처럼 택시가 이동을 했으면 밤 상황이니까 조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건 누가 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 두 번째는 또 다른 보도는 뭐냐면 서울 시내에 있는 택시는 모두 10초마다 중앙본부의 GPS로 위치가 전송되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두 가지만 확인이 되면 이게 택시가 운행 중이었는지 안 했는지는 분명히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택시기사와 수사관 사이에 말이 진실 공방이 오고 가고 하는 건 별건으로 놔두더라도 일단 이게 특가법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는 이 몇 가지 사실만도 분명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정리해서 종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데 정리가 안 됐느냐 왜 이게 지금 경찰청에 지침이 있었는데도 그냥 내사 종결하고도 묻혀지고 그다음에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이걸 보지 않았느냐 사건 다시 해야 되느냐 못 본 걸로 하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루만 해도 이거는 나올 수 있는 건인데 검찰, 경찰 글쎄 뭐 봐주겠다 라고 외에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정환 대변인 견해였는데 택시기사의 주장대로 야 이걸 다시 수사해야 하나? 라고 담당 경찰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또 다른 국면이 될 것 같고요. 김수영 박사님, 이 사건 사실 저희 채널A가 앞장서서 보도를 하고 있는 사건이고 채널A의 단독 보도들로 세간에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왜 수사와 처벌의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특가법을 적용한 사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이제 신문 보도에 따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운행 중에 시비가 붙어서 정찰을 하고 폭행이 일어났을 때 징역형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당장 지난달만 해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택시기사가 요구를 하니까 폭행이 일어났고 그거에 대해서 경찰은 운행 중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비록 그 운전대가
정차, 피, 파킹에 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운전 중이었다라고 판단해서 특가법을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행 중이었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많았고 근데 점점 이제 운행 중이었다라는 증거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렇게까지 오래 끌 게 아니라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한 그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경찰에서 만약에 이게 특가법 사안이 아니다. 파출소에서는 특가법 사안이라고 보고했지만 경찰서에서 특가법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 왜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판례와 이런 거와 다르게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면 국민들도 수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